저 앞에서 훈수 내가 아니 잘 따라주면 하는 분이 있어야 돼. 아, 진짜. 저 딸기야, 마당사 딸기 뭐. 도령 있잖아, 도령. 마당사. 풍류당 섬주신께 앞으로 우리의 무사무탈을 빌며 보라사부님과 풍류당 사람들 두루 소리복을 받고 생활 속에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축원해 올립니다. 자고로 이 낙원동은 풍류와 애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12년차 풍류당이 여기 낙원빌딩 502호로 들어온 것은 풍류의 원천을 찾아와 무사람에게 우리 소리와 감화하고 멋이며 흥을 전하고자 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풍류당에서 소리로 힘든 걸 씻고 청신한 기상으로 살게끔 인도해 주시었고 우리가 여기 풍류당 브라서브 소리와 감화하고 내 안에 잠겨있던 멋과 흥을 자랑하며 살도록 이끄시었고 우리가 풍류당을 통해서 발표 무대나 소리 여행이나 개인 감화 이벤트마다 무사람이 좋아라 박수치며 성원하고 따라하도록 이끌어 주시와 풍류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리며 감화악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었기를 낙원빌딩 성주신께 보라사부 남궁성례와 김병준 대표 여기 풍류당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성으로 빌며 고하옵니다. 상향. 2022년 5월 14일 풍류당 보라사부 김병준 대표 풍류당 사람들이 절하며 전하옵니다. 내가 만수